시방과 삼세의 진찰에 원만하고 밝은 조사이신 법계의 공덕 대비운과 비로자나의 대지혜와 머무심이 깊고 깊은 진법성과 흐르는 바 원만한 수다라와 낱낱 진찰의 부처님 해상 중 보연 문수 모든 대사들께 목숨 바쳐 귀하옵니다. 저가 지금 한터럭의 지혜로 가 없는 법계의 공을 헤아리고자 합니다. 바라옵건대 삼보의 동체 자비를 받들어서 말과 글귀마다 부처님의 뜻에 부합되게 하시고 법안이 항상 잘못 없게 하시며 온 중생계에 보현처럼 행하게 하시고 수승한 선을 되돌려서 많은 중생들을 적시어 보리의 상락과를 빨리 얻게 하소서. 지난 시간에 파수밀다에게 소개받은 선지식 비슬지라. 비슬지라 거사가 그 다음 선지식으로 소개한 분이 관세음보살님. 비슬지라 거사는 열반에 들지 않는 해탈문을 얻어서 불종무진의 삼매에 들어가지고, 불종무진이라고 하면 부처님 종자, 부처님 될 수 있는 씨앗, 불종이 무진하다, 끝없다, 끊이지 않는다. 그 삼매에 들어서 모든 부처님, 역대 부처님의 차서를 다 알고 그 부처님들이 어떻게 공부해서 어떤 절차로 부처님이 됐고 어떤 시현으로, 뭐 석가모니 부처님은 설산 수도해서 나중에 공부가 되니 마구니를 항복받고, 그 다음에 쌍님 열반까지 하셨다라고 하는 거, 이런 차서를 다 눈앞에 현재 바로 보고 하듯이 그것을 다 알아. 이게 이제 비슬지라 거사의 그 전공이라. 해탈문이라고 하는 건 이제 여러분 늘 얘기했듯이 그 분야 분야의 전문이야. 해탈이라는 말이 뭐요? 자유자재라 이 말이거든. 그 문이라는 것은 그 파트지. 해탈문, 요즘으로 말하면은 요방면에 이 사람이 아주 도인이다, 이런 뜻이야. 어떤 사람을 그 방면에 도인이라고 하나, 요즘 세속에서 한 분야의 최고 위로 달통한 사람을 뭐라 그래? 장인 그래, 장인. 그 전에 사회에서 인정하는 건 그 선비 사자, 의사, 변호사, 문사 하는 사람들이 한 분야의 최고점을 찍은 전문가, 그런 게 그 분야에 달통한 사람들. 그 이들을 그 방면에 통했다 그래서 도통했다 그런 거예요. 그 지금 이 해탈문이라는 게 그런 뜻이야. 이런 방문에 이런 저 방편에 도통한 분, 이런 분들이 이것만 도통한 게 아니고 하나를 알면은 열을 모르겠어, 다 통하고 아시는 분들이라. 그런데 겸손하게 나는 요 부분만 내가 안다,
이 나머지 부분들은 이 그 거룩한 어른들이 얼마든지 나보다도 열 배 잘 알고 도통한 분들이 많이 계신다. 그래서 그분들을 이렇게 양보를 하고 그런 선지식을 이렇게 소개를 한 거예요. 해탈문. 아시겠죠? 이제 그런 방면에 최고의 달인이 돼서 거기에서 자기 공부를 이런 모든 이들에게 이렇게 전수하고 일러주고 할 적에는 내가 101번째 얘기를 하는데 항상 삼매에 들어야 된다. 삼매를 드는 이유는 내가 공부했던 그 부처님의 경지를 삼매에 들어서 오롯이 그 수준에 내가 같이 올라 있어서 모든 이들에게 이렇게 전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법문은 삼매가 필요하고 그 삼매 속에서 모든 현상들이 현현된다 그런 거예요. 그래 여러분 우리 법문할 때도 항상 직전에 여러분 입정 그러잖아요. 입정. 들어갔다가 그냥 번개불보다 더 빨리 목탁을 쳐서 해제를 하는지. 그런데 그 입정이 짧은 순간이라도 그 시간이라는 건 그렇게 크게 중요치는 않아요. 그 짧은 순간에 여러분하고 나하고의 하나가 돼 있는 거야. 그 삼매 속에서 우리는 놀아. 우리 이 시방 삼세 이 사바 세계 모든 중생들이 부처님 삼매 속에 모든 보살을 대승 보살의 삼매 속에서 여기서 법문 듣고 이라고 사는 거예요. 그 삼매 속에 어제 저녁에 꾼 꿈이 여러분 꿈인지 오늘 이렇게 나한테 법문 듣고 주고받는 것이 꿈인지 알 수가 없지. 그 소리 옛날에 누가 했잖아요. 비슬지라 거사께서 관세음 보살을 소개하는데 그 이 입법계품에 아주 드물게 개송으로 관세음 보살 계신 곳을 지난달에 소개했지요. 바다 위에 한 산이 있는데 거기에 성인들이 많이 계신다. 그 산이 많은 보배로 이루어져가지고 지극히 청정하다. 과일나무도 많고 꽃나무도 많이 우거져서 우룰창창 그냥 아름다운데 거기에 맑은 냇물이 흐르고 거기에 있어야 될 그 쏘가 있고 연못이 있고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 있다. 거기에 용명 장부이신 간자재 보살께서 중생들을 위해서 거기에 머무르고 계시며 모든 이들을 위해서 법을 설하고 계신다. 그대여 어서 가서 그분을 가서 뵈라. 그러면은 너에게 아주 이로운 대방편을 보여주실 것이다. 그 말을 듣고 선제동자가 발에다 예배를 하고 무수잡을 돌면서 은근처망하되 사퇴이거하다. 거기에 나와서 가르침대로 선제동자가 일심으로 그 거사가 가르쳐진 법문 또 이렇게 복습하고 깨우치고 깨닫고 하면서 점차 관세음 보살을 찾아서 이렇게 유행을 해. 그러다 그 산에 이르러서 처처에 우리 보살님 어디 계시나 이라고 찾는데 그 저 산 서쪽에 그 어디를 보니까 아주 암곡지 중에 바위 골짜기가 막 아름답게 기암괴석이 있고 물은 맑게 흐르고 나무를 옹골지게 우거져 있고 향기나는 풀 각종 이런 것들은 부드럽게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듯이 쏠려 있고 거기에 간자재 보살께서
금강 보배 돌 위에 딱 결과부좌를 하고 앉아 계시더라. 그 주위에는 무량 보살이, 많은 보살들이 보석 자리에 앉아서 관세음 보살을 향해 공경이 둘러싸여 있더라. 그 이들을 위해서 관세음 보살이 대자비법이라는 법문을 이라고 설하고 계셔. 그래가지고 그 법문을 하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일체 중생들을 다 섭수해라 라고 이라고 가르치고 계시더라. 선제가 그걸 보고 환히 용약 뛸 듯이 기뻐서 합장하고 우러러 쳐다보는데 눈 한번 깜빡 안 하고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와, 선지식은 열애다. 부처님이구나. 선지식은 일체법의 구름이다. 법구름이다. 이래요. 선지식은 정말 이렇게 찾아뵙기, 만나기 어려운 분들이다. 선지식은 심력 보배의 원인이 되고, 선지식은 무진한 지혜의 햇불이며, 선지식이라는 것은 복덕의 뿌리요, 새싹이다. 선지식은 일체 지혜의 문이며, 선지식은 지혜 바다의 도사다. 이런 생각을 또 과거 공부해오면서 하게 되는 거예요. 관세음 보살이라고 쳐다보면서 그 생각이, 아, 선지식이란 우리 많은 중생 제각각 성격도 다르고 그릇도 다르고 한 이 중생들을 다 수행해서 섭수해서 교화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능력을 다 갖추신 분이구나. 이것을 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러면서 관세음 보살 앞에 이렇게 나아가는데, 관세음 보살이 이렇게 그 보살 대중에게 법문하고 있다가 저쪽에서 선제동자가 오거든. 저때에 간자재 보살이 멀리 선제가 오는 걸 보고서 하시는 말씀, 설레라. 설레, 착갈선자 올래. 그 말은 잘 왔다. 아이고, 어서 와. 잘 왔구나. 이런 뜻이지. 설레, 잘 왔다. 이 한문에 착갈선자는 잘한다. 그런 뜻이야, 잘. 설레, 아이고, 어서 온나. 잘 오는구나. 이런 뜻. 저 선제가 오는 거 보고 착 관세음 보살이 먼저 말을 건네는 거예요. 설레라. 너가 대승의 뜻을 바래서 널리 중생들을 포섭하고 정직한 마음을 일으켜서 오로지 불법을 구하며 대비의 마음이 깊고 무거워서 일체 보현의 미묘한 행을 구호하고 그것을 꾸준히 해서 현전하는구나. 지금까지 하고 있구나. 대원, 큰 원이 깊은 마음, 대원의 깊은 마음이 원만하고 청정하구나. 부지런히 불법을 구해서 다능히 받아들이는구나. 성근을 쌓고 항상 그것을 성근 쌓는 일을 해, 싫어하지 않는구나. 선지식을 따라서 그 가르침을 어기지 않는구나. 저 문수사리 동자 공덕지혜 바다에서부터 그때부터 팔심이 생겨서 그 마음이 점점 성숙되어가지고 부처님의 위세력을 얻어가지고 이미 광대한 삼매 광명을 얻어서 오로지 깊고 깊은 묘법을 희구하며 바라며 항상 모든 부처님을 친근하고 큰 기쁨을 내어서 지혜가 청정하기를 마치 저 허공과 같구나. 그대는 이미 스스로 모든 걸 분명히 요달했고 다시 또 타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설하고 다니는구나.
열애의 지혜 강명에 머물고 있구나. 선제동자가 관세음보살 찾아와서 아직 말 건네기도 전에 어서 와라. 잘 왔구나. 그대가 선제로구나. 네가 이렇게 이렇게 수행하고 이렇게 이렇게 선지식사에서 공부하고 있구나.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살고 있구나. 착 하고 선제전자의 속마음을 깨뚫고 다 이라고 얼퍼졌어. 간세음 보살이 누군데 그런 거 모르겠어. 그죠? 그게 기특하고 올 줄도 알았겠지. 저 문수보살에서부터 우리 입법개품 최초의 문수보살에게 발심 받아서 53선지식 찾으러 다니기 시작했잖아요. 그런 것까지 다 알고 일하고 계신단 말이지. 그때의 선제동자께서 이 말을 관세음 보살 발에 대이는 애를 하고 무수잡을 오른쪽으로 돌고 합장하고 머물러서 사로시기를 성자시여 저가 이미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심을 바랬는데 아직도 알지 못하겠습니다. 보살은 어떻게 보살행을 배우고 어떻게 보살도를 닦습니까? 저가 듣자니 성자께서는 잘 가르치신다 하니 원컨대 저를 위해서도 설해 주소서. 관세음 보살이 말씀하시기를 선제 선제라 선남자야. 그대가 이미 안욕 따라 삼락 삼보리심을 다 바랬구나. 선남자야, 나는 벌써 보살 대비행 해탈문을 얻었니라. 관세음 보살님이 요것뿐이겠소만은 내 가장 주특기는 보살 대비행 큰 자비를 베푸는 그쪽 방면의 해탈문 전문가다. 그거를 나는 이미 성취했다. 선남자야, 그래서 나는 이 보살 대비행문으로 내가 전문인 대비행 해탈문 그 행문으로 평등히 일체 중생들을 교화해서 계속 끊기지 않게 하고 있느니라. 아마 여러분 그 유인물에 있는 대목들이. 또 선남자야, 나는 이런 대비 행문을 이렇게 실천하면서도 거기에 머무르면서도 항상 일체 제 열의 소에 머문다. 내가 관세음 보살이 지금 모든 이들이 당신을 원하고 찾으면 거기에 끊김없이 찾아가고 위에서 도와주고 그런 일을 하면서도 항상 모든 부처님 계신 곳에 떠나지 않고 있다 이 말이야. 그게 부처님 열애소에 항상 있으면서 널리 일체 중생전에 현현한다, 놔두고 있다. 그 보살의 능력, 보살행을 보현행 그랬죠. 이 세상은 이 보현행만이 존재하느니 모든 보살들이 그 근기에 맞춰 그 적당한 중생들을 위해서 교화하는 그 행위만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 이런 뜻이야. 우리 일거수 일투족들이 어느 선지식들로 인해서 다 교육받고 옳은 길로 인도받으면서 한 발짝 한 발짝 행하고 사는 그 삶 자체가 이 보살들의 이 인도로 인해서 행해진다 이런 얘기. 그런데 그 보살들의 그러한 능력은 어디에서 생겼을까? 이런 우리 중생들을
모든 일을 차별 없이 평등하게 교화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완벽한 능력자를 누구라고 그랬어요? 보살이, 이 간세음 보살이니, 여기요, 보현 보살이니 하는 그 보살들의 중생 교화할 수 있는 그 능력은 어디서 생기느냐? 완벽한 보살행을 하기 위한 완벽한 능력자가 부처라 그러게요, 부처. 그래서 완벽한 보살행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능력을 갖춰야 되는데 능력의 필경 꼭지점이 부처짜리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보살행을 자유자재 걸림없이 능력을 이렇게 펴고 할 수 있는 이 어른들이, 이 보살들이 다 부처가 됐던 분이다 그런 뜻이요. 간세음 보살은 그러면 어떤 부처님이었을까? 오래전에 간세음 보살님도 부처가 됐어. 부처가 됐던 그 이름의 부처님 이름이 뭐냐? 법광명 열애은공 정병지 명행족선서 세상의 조어장 부처님사. 이게 간세음 보살이 부처일 때 이름이야. 그게 부처님이 부처일 때 이름인데 우리 중생들을 위해서 사바세계에서 그 중생을 위해서 하나하나 보시섭, 애어섭, 이탐, 이행섭, 동사섭 이렇게 하느라고 같은 사람으로도 때로는 짐승으로도 때로는 어떤 환경으로도 이렇게 변화해서 화신으로 변화해서 그 중생에게 딱 맞는 교수법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중생을 위해서 이렇게 포교하고 다니는 보살 행위를 하는 그분은 부처님이라고 안 하고 그분을 우리가 보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도 그런 보살님이 한 100분 계시네. 아무개 보살님, 아무개 보살님들이 다 여러분 다 옛날 부처님이었을 때 뭔 이름이었을까 다 본인들이 아시나? 그런 부처님이고 그런 거사님들이란 말이야. 에? 그러니 이 부처님들이 보살행을 하는데 하지만은 모든 중생 앞에 다 천변만화로 그것도 동시다발로 이쪽 저쪽 상관없이 천백억 화신이 돼가지고 다 적재적소에 때를 놓치지 않고 중생을 위해서 응해주고 있으면서도 항상 부처님하고 한몸같이 떨어져 있지 않고 늘 일체 모든 부처님에게 계신 곳에 같이 있다 이런 얘기. 이런 법문과 이런 도리는 여러분이 화엄경을 공부해야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부처님과 동체요. 내 스스로가 비로자나 법신불이요. 그 법신불 자체가 천백억 하신과 동일신이요. 에? 여기서 이 해탈문을 행하는 거요. 해탈문을 행하는 것이 소위 말해서 이제 보현 그런데 보문시. 여러분 간세음 증건할 때 최초에 뭐라고 그래? 보문, 시현, 원려, 공신 그러지. 보문, 많은, 이 보라는 것은 엄청 모든 곳, 넓다. 뭐 경에 10보가 있고 어쩌고 그러는데 10이라는 수리는 만수라. 천이고 만이고 백억이고 천억인 거예요. 그 모든 곳에 이런 뜻이에요. 모든 곳에 형하는데 시현이다. 현은. 나툰다. 시현은 뭐라고 그랬어? 일부러 놔두어 주는 거예요. 일부러. 석가모니 부처님도 3000년 인도에
부처님이 되듯이 시성정각이라고 부처님 보리수화에서 성도하시는 모습이 그냥 시현으로 우리에게 부처는 이렇게 되는 거다라고 보여줬을 뿐이지 과거 오래전에 석가모니 부처님도 부처님이 진직돼 있었어. 그런데 이 사바세계 이 땅에 우리들을 위해서 부처가 무엇인지 생판 모르는 우리들을 위해서 부처란 이런 거다라고 보여주려고 화신으로 80년 역할을 이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80년 후에 열반하셨네 이라고 말들이 표현하고 하지만은 지난 시간에 들었지 반열반 모든 부처님은 열반하신 적이 없다. 반열반이 없다. 과거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고 미래에도 있을 수가 없다. 왜? 원래 이 모든 부처님 간세음 보살 문수 보살 이런 부처님들은 원래 열반자리에 그대로 계시는 것이다. 그래서 열반자리라고 하는 게 뭐예요? 불꽃이 일어났다 꺼진 게 아니고 일어나기 이전 자리에 그대로 추호도 동의 없이 계시던 것이다. 그것을 우리를 위해서 아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부처 모르는 중생들에게 부처란 이런 거다가 보여주지 이해하듯이 우리를 위해서 잠깐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줘. 그 보여주는 것이 단 한 개라도 진실하겠느냐. 이제 여기에서 참선이 들어가는 거야. 8만 4천 부처님 경전 말씀이 진실한 대목이 한 대목이라도 있는 줄 아느냐 이놈들아. 조사 스님들이라고 꾸짖잖아. 얘기했지요. 말에 눌리지 마라. 부처님 조사님 말이라고 할지라도 그 말에 지지 말아라. 공부를 할 사람은 그거를 치받고 일어서라. 이 초보자에게는 안 해야 될 소리지. 부처님 말 무조건 믿고 따라라. 자다가도 떡도 생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믿지 말아라. 그거 의심을 하고 대들어라. 그게 여러분한테만 할 수 있는 얘기요. 그것도 오늘만. 근데도 저 뒤에서 멍하니 뭔 소리요? 그런 사람 있으면 이건 내가 미안하여.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은 그 수준은 됐잖아요. 그러니까 법문이라는 것은 어차피 말에는 진실이 없잖아. 실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이쪽에다가 좀 끌어줘야 되겠다라고 그 사람이 따르게끔만 유도해주면 되는 거야. 그 말이 똥막대기가 되든 당근이 되든 간에. 그러니까 여러분은 적어도 매달 한번 셋째 주에서 여기서 나를 만날 때는 단단히 아침부터 각오를 하고 해야 돼. 내가 그럴듯하게 부처님 핑계 대가리고 하는 소리에 휘둘리지 말아란 말이야. 에이? 어떤 말이 진실인지 어떤 말이 유혹하는 말인지 그게 그런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그 저 똑똑한 사자라고 비유할 것도 없는데 개도 똑똑한 것은 돌멩이 안 쫓아가고 음식 쫓아가더만 요 텔레비전 보니까 사자는 그 속이는 돌멩이에 속지 않는다고 여러분 스스로가 다 그 사자라 말 사자 하나 눈 똑바로 뜨고 속지 말고 어디 가서 그냥 잠깐 살짝 비친 그 환상에 그냥 아이고 하고 엎어지지 마란 말이야. 심지를 단단히 가져. 여러분 뭐 꿈에 조상이 나타나고 꿈에 산신령이 나타나가지고 뭐라 그러면 그게 덥석 무너지고 설사 꿈에 32상을 갖춘 저 가짜 부처님이 나타나도 거기에 속지 마라. 에이? 귀신이 일러주면 다 귀신이 아는 것 같이 믿고 따르는데 다 이 집안에서 옛날 어른들 하신 말씀 오직 못난 놈한테 귀신한테 지 속마음 들키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안다고 누가 이렇게 탁
꼬집어서 너 이러지 저러지 하니까 아이고 내 속을 다 아네 하고 덥석 무릎 꿇지 마란 말이야. 속지 마라. 어저께 누가 나 어제 오전부터 저녁 먹을 때까지 하루 종일 사람 상대해서 얘기하느라고 내 인제 생각하니 그래서 내가 피곤했던가. 아까 이 차 한잔 얻어먹기 전까지는 어떻게 피곤한데 그 차 한잔 먹으니 기운이 났어. 스님 뭔 소문을 듣고 왔는지 나한테 오면은 내가 다 알고 다 일러줄 줄 알았는가 봐. 어제도 내가 그 소리 했어. 귀신도 모르는 게 사람 마음이고 못난 놈이 지 속마음을 귀신한테 들키냐? 누구도 모르고 지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지 마음이다. 내 마음은 누구에게 묻지 말고 내가 제일 잘 알 수 있는 이 세상에서 알 수 있는 내 마음을 잘 알 수 있는 사람은 나야. 그 마음 공부를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여기서는 이 사람한테 휘둘리고 저기서는 저 사람한테 휘둘리고 그러지 마라. 부처님 경지라는 게 아까 말한 한 분야의 전문가, 달인, 장인, 그 분야의 도인, 한 분야에 달통한 사람이야. 그게 해탈문인데 부처라는 경지는 애초에 열반이라는 이게 평등한 자리라 모든 이들의 저 최초의 바탕은 그게 본성이야. 그걸 공이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공성이라고 그래. 공공, 빌공자의 성품성자. 그 공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모든 열애의 바탕이고 모든 중생의 바탕이란 말이야. 그 자리는 추워도 차별이 없고 평등하고 추워도 오염된 게 없고 청정하고 거기에서 다 나름대로 인연 따라서 여기 삐죽 저리 삐죽 법성계 능이 불수자성 수연성이라 지 자성을 지키지 못하고 인연 따라서 그냥 이렇게도 저렇게도 모양을 놔둔단 말이야. 그렇게 놔두어서 놔둔 행위 중에 다행히 그래도 삐뚤어지지 않고 좋은 불법 인연 선지식 만나서 그 공부를 쌓다 쌓다 해가지고 제일 위에 이제 최고의 필경의 극치점을 올라서 부처가 되면은 부처가 된 자리 그 자리가 또 평등한 자리야. 수평과 같대. 모든 일이 공부해서 마치고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다 가보면은 옛날에 서로 경쟁하고 놀고 했던 그 이들이 먼저 왔고 늦게 하고 그 자리에 다 있어. 분야별로 달통한 모든 이들이 자기 분야 최고라고 올라갔는데 어떤 이들은 저쪽 분야 최고로 올라왔고 이쪽 분야 최고로 다 올라와 있어. 그래서 부처님 자리라고 하는 이 자리는 열반 자리 이 자리는 1100억 해탈문을 다 성취한 자리야. 그것이 다 모였어. 예를 들면 비유가 맞을까? 올림픽 가서 한 분야에 1등을 금메달 따잖아. 그게 부처 자리는 100가지 분야의 종목에 100개의 금메달을 다 따버리는 자리란 말이야. 그 자리. 그런데 그 이들이 감독 코치로 내려와서 후학을 가르칠 때는 그 중에서 주특기를 하나를 선택해서 가르칠 수밖에 없잖아. 그 중에 관세음 보살은 대비 행문 해탈문을 선택해서 코치 감독을 한다. 선지식 노릇을 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지요? 이 정도 되면 이제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일생을 이만큼 7, 80년 살면서 어떤 분야에 통달한 자가 됐을까? 밥을 나는 잘한다. 다른 건 몰라도. 나는 애기를 잘 낳는다. 어떤 애네. 11명 난 사람도 있대. 요즘 그런 사람 아주 큰 애국자야. 아, 나는 부처님 법 만나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그냥 누구 선배한테 이렇게 인도받아가지고 합창단원이 됐는데 무려 지금 40년째 합창 노래하고 있다. 오늘은 유독 그렇게 또 우리 봄이 돼서 그런가 우리 합창단들이 곱고 이뻐 보이네.
자기 분야에, 자, 이것은 이제 역으로 생각하면은 우리의 책임감이 나와, 책임감이. 아, 일생을 이렇게 알았으니, 이제는 나도 무엇인가 한 분야의 최고봉에는 한번 가야 되잖아. 이렇게 어영부영 가고 말 거예요? 그동안에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했던 거 오늘 또 한번 이제 신중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래, 이것은 시간이 문제가 아니야. 내가 이 나이에 시작해도 오늘부터 하면은 이 방면에는 누구보다도 내가 자신이 있어. 그거 하나 선택해서 꾸준히 그까지 것 늦게 시작했다고 뭐 안 돼서 곧 죽을 때 되면 이거 계속 관 속에다 요거 넣어달라고 해가지고 바느질 하던 거 넣어달라고 내생이 하면 되지. 한 3생 정도 이렇게 해보란 말이야. 3생, 스님도 스님 노릇 어영구정 밥만 먹고 돌아다닌 것 같지만 한 3생 절집에서 머리 깎고 뒹굴뒹굴 살다 보면 다 도통하는 거예요. 아이버저 뭐야, 강아지도 뭔 석 달간 무쩌면 풍어를 없는다고 하잖아요. 3년이면. 그런데 그까지 건 내가 강아지만 못하겠어? 관세음보살은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우리 한국에 가장 아주 정감을 느끼는 보살이 누구냐 그러면 관세음보살일 거야. 우리나라 그래서 최고의 명승지에 아주 관세음보살 도량이 아닌 곳이 없고. 관세음보살은 왜 또 이름이 관세음이냐? 요게 이제 간음경 같은 거. 법화경, 저 묘범 연화경, 저 관세음 가는 보문품. 또 경전이 관세음보살에 대해서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관세음이라고 하냐, 관자재라고 하느냐, 관음보살이라고 하냐. 거기에 세상 할 때 세자하고 소리 음자라. 그 관세음보살이 관세음이라고 하는 이름을 숙이봤는데 이제 나온 얘기들인데, 내 이름을 누가 다급해서 간절하게 내 이름만 불러도 나는 그 자리에 가가지고 그 일을 위해서 도와주겠다. 예를 들어서 불구덩이에 빠지는데 그냥 간절하게 관세음보살, 그거 놓치지 않고 그 불이 그 일을 못해오게 하겠노라. 물에 빠져가지고 허우적일 때 관세음보살, 배를 타고 가서 풍랑을 막 파도가 나는데 막 몇십 명이 아이고 이거 어쩌나는데 그 중에 단 한 사람만이라도 내 이름을 간절하게 부른다면은 그 파도가 가라앉고 깊은 물이 옅어질 것이다. 이런 거. 부처님이 거짓말은 안 할 거예요. 이렇게 좋은 쪽으로 유도하는 말은 해도 거짓말은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 신구의업 중에 구업, 의업, 말로서 나를 부른다든가 그랬을 적에는 내가 모든 걸 도와주리라, 곧 해탈을 얻게 해주리라 그래서. 다른 공부할 거 없어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그냥 밥만 먹고 앉아서 관세음보살만 부르면 내 공부가 성취될 거 아니라 한 분야의 해탈이 될 거라고. 그것도 맞는 얘기요. 신성치라고. 믿음만 철저해도 부처님 된다. 그래. 갓 늦게 이제 막 글 공부해가지고 부처님 말 뜻을 제대로 막 이해하려고 하고 공부하려도 힘들잖아. 그냥 우리 말 듣고, 내 말 듣고, 아이고, 간세음 보살. 말 다섯 자리만 하면 되잖아. 간세음 보살. 간세음 보살. 그게 효과가 굉장히 좋아요. 그저 우리가 조석으로 스님들이 애부라고 할 때 아침에 추건문에도 늘 문화명자 면삼도여 견화형자 되겠다리라. 내 이름만 불러도 사막도를 면하고 내 모습만 봐도 공부가 성취될 거다. 해탈을 얻을 거다 이 말이야. 이산해연선사 발언문에도 나오지? 이 어른들은
왜 그게 가능하냐? 아까 얘기했죠. 태초라고 하는 것은 수억금 년 전이잖아. 그때부터 부처가 얼마나 많이 됐겠어. 그 많이 된 부처님이 중생교화한다고 지금 이 세상에 얼마나 각양각색 모습으로 흩어져 있겠냐고. 옆에만 둘러봐도 부처님 천지야. 옆에만 이 보살도 부처고 저 보살도 부처란 말. 그 부처님들이 이 세상에 항상 상주하고 있어. 무슨 모습? 보살 모습으로. 그 보살 어떤 모습? 어떤 모습이든지 동자 모습도 있고 동녀 모습도 있고 강아지 모습도 있을 거고 돼지 모습도 있을 거고 엄마 모습도 있을 거고 아들 모습도 있어요. 이들이 다 부처님이 보살신으로 이렇게 변화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급할 때 관세음 보살 부르기만 해도 어디서 금방 나타나서 구원해 준단 말이에요. 에? 그거를 믿어라. 그거는 딱 아까까지 하는 말을 믿지 말아도 내 이름을 듣느니나 내 모양을 듣느니나 모다성불하사이다. 다 해준대 그렇게. 네? 왜? 우리가 죽기 전에 그냥 정신도 가물가물해서 긴 염불하면 그거 기억하기도 뭐하고 뭐 그러는데 그냥 한 다섯 자 나무아미타불하든가 관세음 보살해라. 그 어른들이 오직 우리 근기 알아서 그렇게 해줬겠어? 그렇게 하면은 잘 따라할 거다. 그러면 내가 그때 그냥 놓치지 않고 딱 끌어올 거다. 아이고 저 절 잘 모르고 갔겠지만은 절에 가서 뭐 절에 모임에 쉽게 못 봐도 늦게 오면은 신랑들이 싫어해가지고 앞으로 절 가지 마라 어쩌고 이러고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아까도 우리 어떤 보살님 그랬죠. 나중에는 저 각시가 뭐가 그렇게 좋아서 가면 안 오고 가면 안 오고라고는 핑계 대서 못 적으니까 그냥 가게 뭐 차로 슬쩍 데려다 줄게 하고 입구에 대다 주고 한 번 가고 두 번 가서 한 소리 듣고 두 소리 듣고 이러다 나중에 자기들이 볼따시 간다고 오늘 가서는 뭐 좀 배웠어? 못 적이로 당신도 한번 해봐요. 그냥 하루에 한 예를 들면 문지방에다가 이라고 종을 하나 달아놓고 그 신랑이 키가 이만큼이면 지나갈 때 한번 땡그랑 소리 나게끔이라고 맞춰놓고 땡그랑 소리 날 때마다 관세음보살만 한번 해보라고. 아 그거 내가 못하거냐.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들어가다가 땡그랑 그러면 관세음보살 아무 의식도 없더. 나오다가도 땡그랑 관세음보살. 이 사람이 죽어가지고 자, 어제 들어온 사람은 저리 갔고 오늘 들어온 사람들이 다 얘 죽으면 여러분 다 신고해야 돼. 다 줄 세워놓고 업경대를 보여야 알아서 일이 올 거냐. 나쁜 놈들 일이 오고 자기가 잘 살았다고 한 착한 놈들 이쪽으로 서 내가 나쁘게 살았나 어쩌다 갈등이 많을 거야. 거기 가서 보면 뭐라고 섰어 이리 와. 그리고 멀쩡거린 놈은 나쁜 놈이라고 이랬다. 이쪽으로 서 그리고 줄 딱 세워놓고 돌아서서 이제 다음 차례 명령 받으면 누구 들어가 들어가 하려고 라고 서 있는데 갑자기 툴툴거리면서 시끄럽게 한게 조용히 안 해 이놈들 그러고 육한장을 탁 때리니까 육한장 끝에 종이 붙었잖아. 땡그랑 그러니까 저기서 누가 관세음 보살? 누구야? 전대요? 이리 나와. 호왔다 요놈 봐라 이 줄에서 이런 놈도 있네. 관세음 보살 너 요리 가. 심판도 안 받고 좋은 데다가 딱 갖다 이거 이런 신통한 일이 있는 거요. 이거는 거짓말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입에 잘 닳도록 자다가 꿈꿀 때 헛소리 하듯이 해도 관세음 보살. 뭐 모르고 옛날 어렸을 적에는 뜨겁기만 해도 아이고 어머니 하고 엄마 찾고 아이고 아버지 하고 아버지 찾을 때 몸에 베고 베면은 나중에는 나도 모르게 아이고 관세음보살 아이고 관세음보살 그래. 이게 이제 몸에 뵌 거야 이게. 입에만 베는 게 아니라 몸에 가슴에 베놓으니까 다급할 때 관세음보살을 찾게 되잖아. 그렇게 습관적으로 될 때까지만 되면 여러분은 불태전의 보살이 돼. 이제는 뒤로 물를 수가 없어. 그때는 이제 내 몸이 관세음 보살이요 내 생각이 관세음. 적어도 그런 정도까지는 돼. 길을 갔다가도 아이고 관세음 보살 아이고 관세음 보살 불쌍한 사람 봐도 아이고 관세음 보살 맛있는 음식 봐도 아이고 관세음 보살 에? 이런 정도를 돼야 된다고.
길가에서 사람 보는데 창피하게 관세음보살. 이 생각이 창피하다는 생각이 먼저 있으면 그 말이 안 나오는데 관세음보살이 창피하다는 생각보다 먼저 자리하면 관세음보살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안 좋은 생각이 자리 잡기 전에 좋은 놈으로 자리를 딱 채워놓으란 말이야. 관세음보살로만 덜 차면 거기다가 나무함이 타불도 채워놔. 에? 그 요령을 몰라서 그러지. 이제는 나쁜 생각이 들어오기 전에 속이 꽉 차 있으면 그게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로 꽉 차 있어서 그 꽉 찬 내 가슴으로 24시간만 넘기면 오늘 하루는 완전히 성공한 내 일생이 되는 거예요. 오늘 했는데 내일은 못 하겠어? 오늘 관세음보살은 이거요. 어디든가 어느 때든가 내 필요하면 불러라 관세음보살. 이름만 불러도 되고 꿈 잘 꿔가지고 꿈에 내 얼굴 본 놈은 더 좋고 누구한테 전달해가지고 얘기 들어라 이럴 때는 관세음보살 부른다고 하더라. 앞뒤도 모르고 그냥 관세음 하면은 그것도 더 좋고 이러란 말이야. 밥을 먹을 때도 관세음, 잠을 잘 때도 관세음. 관세음이 모자라면 나무함이 타불, 나무함이 타불이 모자라면 관세음보살. 관세음 부르다가 배고픈 사람 봤나, 나무함이 타불 하다가 못 죽은 사람 봤나 그러고 오늘 또 관세음보살이고 내일 또 관세음보살이다.